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당에서는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추리는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동대문구에서는 공천 경선을 두고 재심, 이의제기를 요청하는 등 공천 잡음으로 시끄럽습니다. 동대문구 선거판 상황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0년 제명됐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자 검증 심사에서 부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의장은 당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앙당 비대위는 재심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번에 부적합 결정이 내려진 것이 지난 2020년 제명됐던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당에서 이런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납득할 수 없고요. 2년 전에 늦게 합류해서 선거 도왔다는 거, 또 그 의장에 출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마했다는 거, 그 이유 아니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현주 의장은 지난 2020년 동대문 구의회 의장 선거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 A 구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라는 공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의장 선거에 나서 당선되면서 당내에서 징계를 받고 2020년 9월 제명된 바 있습니다. 이 의장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받게 됐다며 무소속 선거 출마 여부를 고심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동대문 구청장 후보자 경선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당내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는 모두 7명. 하지만 지난 17일 동대문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며 고정균, 신현수, 이윤우 3명의 후보를 경선 후보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필영 후보의 재심 요청으로 중앙당에서는 4인 당내 경선 의견을 서울시당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진행으로 확정 발표와 경선 일정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 여야의 공천 막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들의 경쟁 역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